우리 시편 62편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때마다 끝부분에 셸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세 단락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실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세 가지만 벌써 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기다리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냐. 그러면 실망이 없다. 이렇게 시편 62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다시 1절에 말하죠.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다윗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참아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어떤 순간에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그 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오는 내 기준에서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도록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한 왜 그분이 나의 통치자예요. 바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임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또 시편 27편 14절에도 그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냐?
그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단 한 분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시라는 확신이 없이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린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바라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바라는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뢸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할 때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만큼 응답을 받으셨나 돌아보시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뜻하는 그 길에 서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 앞에 간구를 했느냐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서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기를 바라면서 그 약속은 75세에 받았으나 100세가 되도록 그가 아들을 얻을 수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내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기다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를 끝까지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믿고 영광을 돌리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확신이 있다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허락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아도 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하신 그분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주님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신반의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니까 아니면 누가 기도를 해주니까 들으실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확신이 필요해요. 그 확신을 갖고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세요.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딜레이 돼요. 연기가 돼요. 더 길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저울에 달아볼 때,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볼 때 때가 되었다 할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주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던 중에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게 하려고 그에게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본으로 보였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하신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도무지 요동함이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반석이 되냐? 음부의 권세가 능히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반석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가 나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집으로 세워질 때,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그분은 바로 죽음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 산자가 되시는 하나님 위에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나도 산자인 거예요. 나도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 사망 권세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흔들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3절에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만약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터, 바로 십자가, 그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이 천하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해석이 그냥 두리뭉실 묶어버렸어요. 원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악을 꾀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을 행하려고 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헛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로다. 자,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27절의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부딪힐 때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재난이 올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올 때 무너집니다. 정말 내가 견고하게 세워질 그 터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 터 위에 내가 세워져야 그 십자가에 견고하게 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환난을 보내고 여러 가지 비가 안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어지고 담이 되어질 뿐인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용이 아들을 낳는 여자들을 삼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는 시대예요. 복음인 것 같이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건 십자가뿐이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가 어디에 섰다고 말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 바닷건 모래 위에 섰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용이 그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마귀요.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도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요? 사람들을 꾀하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넘어뜨리고 분리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도 모자랄 텐데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해도 모자랄 텐데 죽이는 일을 해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껍데기는 하나님의 사랑 같을지라도 그렇게 일을 한 것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고 할 때 그들이 오직 꾀를 내어서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해석에서 빠진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직 꾀를 내어서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나니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는 축복을 하나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아, 나 겸손하게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 겸손한 자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려간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나를 버리면 나를 높이시는데 어디로 높이시냐?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우리를 하여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높은 자리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낮아진 사람이 되어지면, 죽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히신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앉혔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 높은 자리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괴계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어디예요?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벌써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진 자가 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는 없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내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면 나는 끌어내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해요? 내 안에는 육체의 마음이 또는 옆에 있는 육체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집안 원수가 누구예요? 나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거든요. 내 식구가, 내 자식이, 남편 또는 아내가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 식구가 나와 원수가 되어진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무너지기가 제일 쉽거든요. 내 피를 나는 사람이고 또 나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기대치가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고 내 정으로 품고 키운 자식이고 내 생각이 다 그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을 향해서는 내 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내 육체의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죽어졌느냐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과 같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버린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바로 정적인 부분에 가장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적인 부분을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럼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버려요? 아내를 버려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그들도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들도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온전히 맺어질 때 그 영적인 사랑 안에서 육의 사랑이 아닌 영의 사랑으로 다른 내 식구들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로 함께 되어져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육의 생각을 가지면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악을 꾀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 누굴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으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에는 정과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잊지 않고 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입으로는 친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이 마음에는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이 안에서는 미워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육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8절의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혀가 죽이는 혀가 되어지고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져 있는 것은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인 것을 정말 확신하면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의 완전히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질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되 그 다음에 5절부터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데 잠잠히 기다린다. 5절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유는 그가 바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참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죠. 왜 잠잠히 참아 기다리냐? 그렇게 기다린 사람은, 다윗은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라고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멍에를 허락했어요. 그 멍에가 뭐예요?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잠잠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멍에를 맸어요. 그들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심령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도 주님은 잠잠하래요. 왜?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잠잠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일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언 4장 27절 말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발을 악에서부터 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이야, 여기야, 저쪽이야, 저기야 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악한 것이고 이것은 다 사람의 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악하니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때가 참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잠언 3장 1절에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 무슨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요동함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그 기다림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은 주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실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윗은 6절로부터 고백을 해요.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의지하십니까? 요동함 없이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손댈 자가 없고 만질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주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가를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잠잠히 당하셨어요. 기다리시면서 당하셨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광을 부활하시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당하든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그렇다면 그는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always 그를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에게요. 그분 앞에서 너희 마음을 토해놓으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구하되 우리의 주님은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로부터 말씀이 실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입김으로 무슨 말을 해도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있다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속임수 거짓된 것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저울에 그들이 행한 일을 달아보아도 헛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가볍다고 9절에 말해요. 왜? 모든 것이 육체는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헛것일 뿐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고 헛것이라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해요.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 번이나 헛되다고 말해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헛된 이유. 전도서 3장 1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 육체의 사람으로 산다면 짐승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호흡이 있고 우리도 호흡이 있어요. 사람도 호흡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짐승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사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엇이 짐승과 사람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 육체로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제는 육체의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면서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2019년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실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실망이 없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포악과 압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얻어진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다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은 자기네들이 찌르게 되어지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1절의 말씀이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두 번 들었나니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 어떻게 내가 두 번을 들어요? 한 번 말했는데 두 번 들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랬죠. 근데 원어에는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두 번 들었다라고 말해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두 번 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확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말씀을 했어도 그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 증되게 내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진실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모든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은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도다. 주님을 믿고 잠잠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인자로 갚아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지만 자기의 꾀를 따라서 자기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행한 사람은 결국은 어미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영멸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영멸에 처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실망치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그러면 실망이 없는 매일의 삶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결단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참으로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의지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여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너무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신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서 넘어지고 이 땅에서 사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받게 하옵시고 육적인 정적인 것에 속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신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연약함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 기다릴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실망치 아니하도록 실망이 없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내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정말 그것이 이미 얻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감사하고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실망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2019년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 없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서 그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각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실망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결단하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해 참으로 결단코 실망함이 없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모든 삶에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뢸 때에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서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다윗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뭔가 잘 나가고 있고 뭔가 부하고 뭔가 명성을 얻은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는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단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그 십자가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시고 요동치 않냐는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에도 결단코 그 모든 공력이 그대로 남아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칭찬받아 주께로부터 주시는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맛보며 기쁨으로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